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코드를 같이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멜로디에다가 재즈 코드를 붙여 왔었는데요. 그런데 대중음악이나 트로트 같은 음악에서도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코드를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중가요나 트로트에서 멜로디랑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영상 하나 보시고 나는 멜로디랑 코드를 막 자유자재로 아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저는 분명한 이론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이론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곡을 멜로디랑 코드를 연습하신 다음에 또 멜로디와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어떤 곡이든지 원하시는 곡을 멜로디랑 코드 동시에 연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멜로디랑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시려면은 첫 번째로 멜로디도 연주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코드도 잘 연주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코드뿐만이 아니고 좀그 멜로디와 가까운 곳에서 연주할 수 있는 코드를 연주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코드를 연주하면은 가장 높은 그러니까 탑 노트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음이 잘 들려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7을 2번 줄까지 연주해 볼게요. 한 번에 이렇게 연주해도 가장 잘 들리는 음은 가장 높은 음이에요. 다른 요거보다 요 가장 높은 요 음이 잘 들릴 거예요. 또는 1번 줄까지 연주해 볼게요. 제가 1번 줄을 특별히 세게 연주한 거는 아닌데 요 소리가 가장 높은 음이니까 요 소리가 가장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코드를 연주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멜로디보다 더 높은 코드 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멜로디보다 더 낮은 음으로 코드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트로트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탑노트를 멜로디보다 낮추는 게 중요한데 연주해 보시고 나는 이거 신경 안 쓰고 연주했는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코드에 대한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E 코드 그리고 A 코드 그리고 C 코드. 자, 요세개 코드만 잘 이해하시면은 모든 기본적인 텐션까지는 포함 안 하고 모든 기본적인 코드를 같이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E 코드로 시작할게요. E 코드를 가지고 찢고 뽑고 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를 E 쉐입이라고 불러요. 자, E 코드 모양인데 E 코드를 가지고 뭐 A 코드, D 코드, C 코드 다른 코드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E 코드를 가지고 찢고 뽑고 해서 다른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표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자, 지금 E 코드에서 바로 G 코드를 만들었죠.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E 코드인데요. 자, 이게 E 코드인데 이거를 그대로 한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누르고 있는 세 줄은 올라왔는데 6번 줄이랑 1, 2번 줄은 안 올라왔죠. 이걸 올리기 위해서 E 코드를 처음부터 검지 손가락이 쉴수 있게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고 못 누른 줄은 검지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거죠. 요게 F 코드예요. 자, 코드표에서 F 코드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E 코드랑 F 코드는 같은 코드예요. 손 모양이 완전히 같은 코드입니다. 위치만 다르고요. 자, 이게 그대로 한칸더 올라가면 F샵 코드가 되고요. 이게 한칸더 올라가면은 G 코드가 되고요.
이게 한 칸 더 올라가면 A 코드, 아 G 샵 코드가 되고요. 이게 한 칸 더 올라가면 A 코드가 되고, 한 칸 더 올라가면 A 샵 코드, 한 칸 더 올라가면 B 코드, 한 칸 더 올라가면 C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코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E shape 코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연주했지만 이건 G 코드예요. 실제로는 G 코드지만 E shape로 연주하는 G 코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주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F코드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죠. F코드 못 잡으셔도 됩니다. G코드 이렇게 못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연주 중에 이렇게 다 잡기 힘들어요. 연주 중에 이렇게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일렉기타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픽업이 달려있는 기타는 굳이 이렇게 막 막 연주하면은 좀 오히려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위에 있는 두 개는 E코드가 G코드가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여기 G코드가 됐죠. 그런데 이 G코드를 물론 필요하면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섯 개의 줄을 다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줄만 연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락 음악이라면은 자, 이렇게 요거 두 개만 연주하는 거죠. 이게 파워코드예요. 락 음악에서 G코드, 파워코드를 이렇게 연주해요. 피크로 연주하겠죠, 이렇게. 자, 파워코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 G코드에서 파워코드는 이렇게 두 개만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 유행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2번 줄, 3번 줄, 4번 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풀 G코드에서 2, 3, 4번 줄을 연주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잡을 필요 없죠. 2번 줄, 3번 줄, 4번 줄만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G 코드고요. 그러니까 G 코드를 연주해야 될 때 이렇게도 연주 많이 해요. 어떤 주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G 코드가 나오면은 이렇게 연주 많이 해요. 뭐 모던 락도 그렇고 펑키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르에서 필요에 따라서 G 코드를 이렇게도 연주 많이 해요.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트로트나 좀 옛날 음악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이전에 80년대 이전에 음악들은 1, 2, 3번 줄 위주로 연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G 코드에서 1, 2, 3번 줄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다 잡을 필요 없고 1, 2, 3번 줄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자 옛날에는 또는 트로트 음악에서는 이렇게 1, 2, 3번 줄만 연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잡기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1, 2, 3번 줄 위주로 갈 건데요. 자, E 코드라면 이렇게 생겼죠. E 코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것만 잡으면 되죠. 그런데 개방현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자 이게 E 코드가 한 칸 올라가서 F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두 칸 올라가서 G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칸 올라가서 A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B 코드, C 코드, D 코드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E shape 두 번째 코드 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6개의 shape 표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E 코드랑 똑같은 건데 E 마이너일 경우에 요 코드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E 마이너는 요렇게 잡거나 또는 요렇게 잡죠.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풀로 다 잡으면 여섯 개 줄 다 잡으면은 E 마이너.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면 F 마이너. 중지 손가락이 빠진 거죠. 요렇게 누르면은 그냥 F가 되고 요거 중지 손가락을 떼면 F 마이너가 되겠죠. 두 칸 더 올라가면 G 마이너. 예를 들어서 G 샵 마이너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렇게 연주해요. 기본적인 코드표에는 G 샵 마이너가 없죠.
이건 G에서 한 칸 더 올린 마이너. 아, G샵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코드표도 마찬가지로 G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G 마이너에서 뭐 파워 코드라면은 5번 줄, 6번 줄만 치죠. 자, 마이너 코드랑 메이저 코드는 파워 코드는 차이가 없습니다. 3도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2, 3, 4번 줄을 연주한다면은 여기서 2, 3, 4번 줄 연주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마이너인데 요 검지손가락으로 두 줄을 잡고 약지손가락으로 4번 줄을 잡는 거죠.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 1, 2, 3번 줄로 잡는 경우는 일자로 생겼죠. 요렇게 요렇게 하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좀 잡기 쉬운 코드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뭐 마이너 코드 일자로 이렇게 뭐 어떤 손가락으로든 잡을 수 있죠. 요렇게 세 개를 일자로 잡는 거니까. 자, 뭐 정리를 하자면 E 마이너 오픈에서 E 마이너가 실제로는 요렇게 생겼는데 1, 2, 3번 줄 아무것도 연주 안 하니까 요렇게 되죠. 자, 이게 E 마이너. 그럼 F 마이너, F 샵 마이너, 뭐 G 마이너, G 샵 마이너, A 마이너, A 샵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게 마이너 E 쉐입 코드에서 1, 2, 3번 줄만 연주했을 때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로 A 쉐입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E 쉐입과 마찬가지로 A 코드를 가지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화면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기본적인 A 코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타 처음 배운 날에 배운 코드가 아마 A 코드일 거예요. 자, A 코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것도 올라갈 거 생각하면은 검지 손가락을 좀 쉴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검지 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A 코드를 잡은 다음에 이게 그대로 한 칸만 더 올라가면은 A 샵 코드가 돼요. 자, 굳이 6번 줄 안 잡아도 되죠. 자, 5번 줄부터 연주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코드예요. 기본 통기타 코드 중에 가장 어려운 코드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거 안 돼 하시는 분은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연주 안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기 밑에 보이는 약식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이거 소리 안 나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A 샵 코드 또는 B 플랫 코드고요. 한 칸 더 올라가면은 B 코드, 한 칸 더 올라가면은 C 코드, 한 칸 더 올라가면 C 샵,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올라가겠죠. 자, 일단 C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 코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다 연주하면 오히려 막 뭐 이렇게 연주하셔도 되는데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음향 시스템에 따라서 또 악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연주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안 어울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 연주해 줄 필요가 없을 때가 또 많아요. 이리저리 연주하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요 C 코드에서 5번 줄, 6번 줄만 연주한다면 파워 코드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밑에 거 왼쪽에. 자, 락에서는 C 코드를 요렇게 연주해요. 요거 두 개만 연주하는 거죠. 메이저든 마이너든 상관없이 락에서 C 코드 나오면 요렇게 연주합니다. 파워 코드죠. 그 다음에 여기서 2, 3, 4만 연주하면은 요렇게 생겼죠. 자, 요렇게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요것도 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요거 설명드리고 있어요. 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한 손가락으로 연주할 수 있는 코드죠. 자, 요거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2, 3, 4번 줄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음악이나 모던 락, 요즘 음악들, 펑키 요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요 그런 음악을 하실 분들은
요것도 많이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저 1, 2, 3번 줄로 해야겠죠? 요거 조금 힘들어요. 아마 오늘 연주할 코드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요렇게 검손가락으로 1번 줄 잡으시고 3번 플랫,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5번 플랫, 약지손가락으로 3번 줄 5번 플랫, 요렇게 C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A 쉐입인데, 자, A 코드부터 정리하면, 원래 A 코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3, 2, 1번 줄만 연주하면, 1, 2, 3번 줄만 연주하면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샵, B, C, C 샵, 뭐 D, D 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거가 조금 가장 어려운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게 오늘 예시로 들 코드, 곡에서 요 코드, 요 A 쉐입 메이저 코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운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화면입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이거는 A 코드랑 마찬가지로 A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A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A 마이너는 이렇게 생겼죠. 자, 2번 줄이 한칸 내려감으로 인해서 메이저가 마이너가 됐죠. 메이저와 마이너 차이는 2번 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를 연주하다가 마이너를 연주하고 싶을 때 만약에 A 쉐입을 사용했다면은 2번 줄을 한칸 낮춰주면은 마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풀로 다 잡을 때도 C 코드를 이렇게 잡았다가 2번 줄을 한칸 낮춰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바꿔야겠죠. C 마이너를 연주할 거면은 이렇게 연주해야겠죠. 자, A 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뭐 A 샵 마이너, B 마이너, 뭐 C 마이너, C 샵 마이너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법이 있죠. 자, 아무튼 2번 줄이 한칸 밑으로 내려가면은 A 마이너가 됩니다. 아, A 쉐입에서는 2번 줄이 한칸 내려가면 마이너가 돼요. 자, 그래서 저 바로 1, 2, 3번 줄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자, 1, 2, 3번 줄만 연주했을 때 A 코드는 요렇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올라갈 거 생각해서 저 1번 줄도 눌러줄 거 생각하고 요렇게 누를게요. 자, 이게 그대로 한칸더 올라가면 A 샵 마이너가 되겠죠. 이게 그대로 한칸또 올라가면 B 마이너가 되고요. 한칸 그대로 올라가면 C 마이너가 되고요. 한칸 그대로 올라가면 C 샵 마이너. 한칸 그대로 올라가면 D 마이너. 아, 조금 이따가 연주할 곡이 D 마이너로 시작하는데 나를 사랑, 나를 사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D 마이너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D 마이너. 한칸 올라가면 D 샵 마이너고요. 한칸 올라가면은 E 마이너죠. 어쩌다 마주치니 E 마이너로 시작하죠. 어쩌다 마친 요렇게 연주해요. 뭐 어쩌다 마주치는 요런 요 E 마이너 코드로 시작합니다. 뭐한칸 올라가면 F 마이너 요런 식으로 되고요. 자, 안 어려우시죠? 다 이해는 가시죠? 한 번에 갑자기 확 찾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데 이해는 가실 거예요. A 쉐입에 또 A 마이너 요거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코드 찾는 거예요. 다섯 번째 코드표입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이거는 C 쉐입입니다. 자, C 쉐입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그냥 C 쉐입 풀로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연주하기 어려운 코드입니다. 그런데 C 쉐입을 이렇게 풀로 이렇게 막 올려서 연주하기보다는 자,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연주를 해요. 이렇게 잘라서 연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 쉐입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쉐입인 C 쉐입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C 코드는 다들 아시죠? 물론 C 코드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간혹 가다가 C2를 중심으로 먼저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초 C 코드는 요거예요. 요게 C 코드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또 올라가야 되죠. 자, 이거 지금 제 손 모양을 일부러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올라갈 거 생각하고 검손가락을 쉬게 한 다음에 C 코드를 이렇게 연주한다면은 한 칸 그대로 올라가면 C 샵 코드. 실제로 이렇게 연주하진 않아요. 다른 쉐입을 잡지 C 샵 코드를 이렇게 연주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D 코드, C 쉐입으로 연주하는 D 코드예요. 그리고 D 샵 코드, E 코드. 자, 지금 E 코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E 코드인데 이거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손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연주하지는 않고 2, 3, 4번 줄만 연주한다면 이렇게 생겼죠. 예,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E 코드를 C 쉐입으로 2, 3, 4번 줄만 연주한다면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줄만 연주한다면은 요거죠. D 코드랑 똑같은 손 모양이에요. 자, 뭐 D 코드를 그대로 두 칸 위로 올리면은 E 코드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C 쉐입이지만 D 코드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C 코드가 요렇게 생겼는데 두 칸 더 올라가면은 자, 1, 2, 3번 줄만 따졌을 때 두 칸 더 올라가면은 D 코드가 되죠. 이게 두 칸 더 올라가면 E 코드가 되고 한 칸 더 올라가면 F 코드가 되고 두 칸 더 올라가면은 G 코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A 코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C 쉐입이지만 D 코드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 C 쉐입이라고 저는 부를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D 코드 모양이죠. 자, 마지막 코드표입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여섯 번째 코드표죠. C 쉐입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코드는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C 코드에서 3도 되는 미가 한 플래싱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기초적인 C 코드에서는 미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내려줬는데 1번 줄이랑 6번 줄 개방에는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일단 X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주하면 요런 모양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연주하지는 않죠. 자, 실제로 E 마이너를 요렇게 연주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먼저 요렇게 잡고 나서 손가락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여기 잡고 실제로 요렇게 연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개방 6번 줄 개방현하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건 이론상 가능하지 이렇게 실제로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라서 연주하면은 자, E 마이너를 2, 3, 4번 줄만 연주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1, 2, 3번 줄만 연주한다면은 이렇게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D 쉐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D 마이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D 마이너가 그대로 두 칸 올라오면은 E 마이너가 되죠. D 쉐입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 D 쉐입은 아닌데 D 코드로 D 마이너 또는 D 코드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E 마이너. 한 칸 올라가면 F 마이너. 두 칸 올라가면 G 마이너. 두 칸 돌려보면 A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자, C 쉐입은 결과적으로 C 쉐입은 1, 2, 3번 줄만 연주했을 때 D 코드 또는 D 마이너 코드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곡으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홍진영이 부른 사랑의 배터리 요 곡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트로트죠. 자, 이거를 실제로는 D 마이너 키인데 멜로디도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멜로디랑 동시에 여기 위에 있는 코드도 연주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멜로디를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멜로디 연주하면서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은, 자 나가 레고요. 이번 영상은 고 정도 창법으로 악보 읽으면서 할게요. 나가 레인데 약지 손가락으로 3번 주 7번 플랫 누르겠습니다. 나 르리 파인데 중지 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 누르겠습니다. 를그 다음에 사가 같은 파죠. 사랑으로 가 라죠. 1번 줄 5번 플랫 누르겠습니다. 랑으로 요렇게인데 사자 위에 여기 사자 위에 D 마이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를 사랑 이렇게 올라온 길 보면은 이렇게 일자 대각선으로 연주하죠. 혹시 요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A 쉐입인데 A 정확하게는 A 마이너 쉐입이에요. A 마이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A 마이너 쉐입에서 1, 2, 3번 줄만 연주하면은 요렇게죠. 이게 D 마이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A 마이너 두칸 올라가면은 B 마이너 한칸 올라가면 C 마이너 여기서 두칸더 올라가면 D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원하시면은 나를 뭐 코드랑 동시 연주가 저절로 되죠. 나를 이렇게 연주하면은 동시에 멜로디랑 코드가 연주가 되는 거죠. 나를 사랑으로 그 다음에 채워줘요 해볼게요. 자, 채워줘요에서 채가 그 솔이죠. 솔을 연주하면서 G 코드를 연주해야 되는데 만약에 2번 줄에 있는 요 솔을 사용한다면은 C 쉐입으로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 3, 4번 줄을 연주해야겠죠. 채워줘요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탑노트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채워줘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들었을 땐 소리가 듣기가 좋진 않네요. 이게 더잘 들리죠. 어쨌든 뭐 채워줘요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솔이 요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1번 줄 3번 플랫이 솔이에요. 요 솔을 쓴다면은 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G 코드를 잡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G 코드 E 쉐입에서 G 코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1, 2, 3번 줄만 잡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검은손가락으로 1, 2번 줄 3번 플랫 잡고 중손가락으로 4번 줄 3번 플랫 잡는 거죠. 하고 워줘요 파미레. 워줘요가 파미레죠. 파미레는 중지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 조는 미죠. 2번 줄 5번 플랫 한칸 밑에죠. 요는 3번 줄 7번 플랫 약지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요 하고 나서 D 마이너죠. 여기서 쳤던 D 마이너죠. 그래서 G부터 하면 채워줘요 했는데 D 마이너가 나왔으니까 이걸 또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뭐 발라드로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채워줘요 뭐 트로트를 좀 신나게 연주하는 뭐 그런 스타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채워줘요 이렇게 빈 공간에 좀 이런 여기는 빈 공간에 채워주는 거죠. 그 리듬으로 채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거의 두 마디를 연주했는데 자, 여기서 그냥 쭉 진행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는 요 곡을 연주하고 싶다.
멜로디랑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쭉 진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으로 태워줘요. 이거를 적어도 100번, 1000번 정도는 하시고 넘어가세요.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럼 10,000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한번 보고 악보 보고 이렇게 막 연주하는 경우는 뭐 전공자들은 가능하긴 한데 막 익숙하게 연주 못해요. 전공자들도. 그래서 뭐 천재가 아니라면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면은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뭐 요거를 여러 번 익숙하게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랑에가 레파라죠. 여기랑 똑같이 레파라가 나왔죠. 그래서 D 마이너 사랑해 그 다음에 파페 레죠. 여기로 넘어가도 되는데 사랑해 파테리가 이렇게 건너뛰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쉐입을 바꾸는 거예요. 자, D 마이너잖아요. 이게 레파라가 D 마이너인데 사랑해 이렇게 가면 너무 빠르니까 D 마이너를 E 쉐입으로 연주한다면은 여긴데 저 E 쉐입이 요거죠. 그러니까 E 마이너 코드가 한칸 올라가면 F 마이너, D 마이너까지 올라갈 거예요. G 마이너, A 마이너 두칸 올라가면 B 마이너, 한칸 올라가면 C 마이너, 여기 두칸더 올라가면은 D 마이너가 되죠. 그런데 4번 줄, 3번 줄, 2번 줄 연주하면은 사랑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배터리가 자 약지 손가락으로 4번 줄 12번 플랫 검지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줄, 1번 줄, 10번 플랫. 사랑해. 그 다음에 배터리가 요렇게 가는 거죠. 아, 사랑해. 배터리가 요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코드가 B 플랫 코드죠. B 플랫 코드를 요 노트랑 같이 B 플랫 코드를 연주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잡을 수 있는 B 플랫 코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쉐입 있잖아요. E 쉐입, A 쉐입, C 쉐입 세 가지 쉐입 중에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코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쯤에 뭐 하나씩 다 해보시면 나중에 답이 나오겠지만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D 쉐입, C 쉐입이죠. C 쉐입이 올라가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D 코드고요. E 코드. 한칸 올라가면 F 코드. 두칸 올라가면 G 코드. 두칸 올라가면은 A 코드. 두칸 올라가면 B 코드인데 한칸더 내려가면은 B 플랫 코드죠. 요 D 코드 모양으로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주하면 사랑해. 요 1번 줄을 1, 2, 3, 아 1, 2, 3번 줄 10번 플랫을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지손가락만 2번 줄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D 코드 모양이 되죠. 자, 배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C 코드를 연주해야 되죠. 자, 지금 1번 줄은 레를 내고 있잖아요. 배터리가 요게 레인데 다로 가면서 도 C가 되면 도가 되면서 코드는 C 코드가 되죠. 여기가 도죠. 그 1번 줄 8번 플랫이 도입니다. 여기 도를 누르면서 여기 주변에서 누를 수 있는 C 코드를 찾으면은 E 쉐입, A 쉐입, C 쉐입 중에 찾아보면은
결과적으로는 E 쉐입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E 쉐입은 요거죠. 요거 하나만 누르는 게 E 쉐입이죠. E, F, G, A, B 한 칸 돌리면 C. 요게 C 쉐입이죠. 1, 2번 줄을 검손가락이 누르고 중지손가락이 3번 줄 누르는 거죠. 됐. 이제 솔인데 C 코드 누른 상태에서 2번 줄 누르면은 그냥 솔이 나와요. 파됐 2번 줄 누르고 다시 또 나바는 1번 도죠. 1번 줄나 나바. 그다음에 C 플랫을 연주해야 되는구나. 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배터리가 다 됐나 봐까지 연주를 한다면은 여기서 D 코드 모양 그 다음에 쭉한 내려가면서 중지 손가락이 원래 2번 줄에 있었는데 3번 줄로 올라가서 2번 줄됐 다시 1번 줄두칸 내려서 B 플랫 하고 자 여기 요는 보면은 물론 이음줄 돼서 시도 좀 있지만 요건 좀 무시할게요. 어려우니까 요에서는 라를 누르면서 F 코드를 연주해야겠죠. 라는 1번 줄 5번 플랫이 라입니다. 요거를 누르면서 F 코드를 눌러야 되는데 뭐 E 쉐입, A 쉐입, C 쉐입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자 C 쉐입을 고르면은 C 두칸 위에 D, 두칸 위에 E, 한칸 위에 F. 요게 정답입니다. D 코드 모양이죠. 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요거를 연주한다면은 사랑의 배터리가 두칸 내려가서 다 됐나 봐. 봐는 1번 줄 6번 플랫이요. 그 다음에 요는 또 D 코드 모양 뭐 요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요게 더 편하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요렇게 한 덩어리를 지금 방금 요렇게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요한 덩어리를 연주했죠. 요한 덩어리를 또 다시 뭐 100번이나 1000번 정도 또 연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요 곡을 연주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코드랑 멜로디 동시에 연주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 덩어리를 연습할 때마다 100번씩 또는 1000번씩 연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손에 익숙하게 되도록. 자,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한 라인이 완성이 됐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까지. 그러면 요네 마디를 연결해서 또 연주하는 거를 100번 정도 또 하셔야 돼요. 자, 요네 마디를 천천히 연주하면은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뭐 요렇게 되겠죠. 자, 당신부터 하면은 당신이 솔이죠. 2번 줄 8번 플랫이 솔이고요. 라는 조금 전에 해봤죠. 1번 줄 5번 플랫입니다. 당신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업신 못살 요거 연주해 볼게요. 업신 못 요게 C 플랫인데 C 플랫을 연주하면서 G 마이너를 연주해야겠죠. 자, C 플랫은 자, 원래 C는 1번 줄 7번 플랫인데 1번 줄 6번 플랫이 C 플랫이에요. 이거를 연주하면서 G 마이너를 연주해야 되는데 7은 신경 안 쓰고 재즈 아니니까 7 신경 안 쓰고 G 마이너로만 연주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연주하면서 요 노트를 연주할 수 있는 G 마이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G 마이너는 C 쉐입이에요. 자, D 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D 마이너 두칸 돌리면 E 마이너 한칸 돌리면 F 마이너 두칸 돌리면 G 마이너죠.
그러면 접신 못살 아 없신 못살 이렇게 되는 거죠. 없신 못살 당신부터 하면은 당 아 당신 솔라 당신 없신 못살 그 다음에 아가 솔인데 여기서 솔을 연주하면서 A7을 연주하기보다는 여기로 내려갈게요. 아 솔인데 라도미 라도샤미에서 그 솔이 구성음이 아니라서 그냥 A7 여기서는 그냥 A7 다들 아시죠? 이렇게 연주하는 거 A코드에서 A7을 이렇게 A7 하기도 하는데 그냥 A코드에서 이렇게 솔을 넣으면은 A7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떼울게요. 아 그럼 연결하면은 당신 없인 못살 아 그 다음에 정말 아 정말이 이제 정말 파솔 여기서 파솔 하셔도 되고 손을 빨리 옮기셔서 파솔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D마이너에 라를 여기 라를 연주하면서 D마이너를 연주해야겠죠. D마이너 처음부터 했던 코드 나 그 다음에 C플랫는 C플랫 6번 플랫이죠. 1번 줄 6번 플랫 다시 못 라 그 다음에 파는 2번 줄 6번 플랫 아는 3번 줄 7번 플랫이에요. 자 못살 아를 레는 여기서 연주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 레를 연주하면서 G를 연주할 거 생각하니까 여기 너무 높은 줄을 사용했죠. 1번 줄 아니면 2번 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건데 자 그럼 요 아 요거 대신에 2번 줄 3번 플랫으로 갈게요. 요게 레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 레를 연주하면서 G 코드를 연주해야 되는데 자, 물론 뭐 이렇게 연주해서 아이고 이거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키에서도 연주할 거 생각하면은 자, 조금 전에 E 쉐입이 이렇게 두 칸 올라와서 G 코드 만드는 거 설명드렸었죠? 두 칸이 아니구나. E 코드가 한 칸 올라가면 F코드 두 칸 올라가면 G 그런데 그, 탑노트가 2번 줄에 있으니까 여기서 4, 3, 2번 줄만 연주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E 쉐입입니다. 그럼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요거를 연결해서 하면은 솔라 G마이너 A7 그 다음에 파솔 D마이너 나는 못살 G7 아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뭐 100번 정도 손에 익히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G코드였는데 G마이너로 바뀌었죠. 그리고 처음에 쉼표죠. 그러면은 뭐 아무리 사람 연주하시면 됩니다. 노트가 없기 때문에 뭐 낮은 음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지금 2, 3, 4번 줄로 연주했으니까 좀 낮은 음이죠. 그냥 G 마이너로만 바뀌면 되겠죠. 자, E 쉐입은 3번 줄이 한 칸 내려가면은 마이너가 됩니다. 이렇게 G 마이너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은 레파라 이건 또 구성음은 레파라가 D 마이너랑 똑같아요. 그래서 D 마이너 손모양에서 3, 2, 1 연주하시면 당신은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을 연주하면서 A 마이너를 연주해야 되는데 솔이 A 마이너 구성음이 아니긴 해요. 일단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이렇게 G 코드가 두 칸 올라오면 A가 되죠. A 마이너로 만든 다음에 나의 베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요걸 추천해요. A 마이너 코드에
A 마이너 코드에 여기 소를 연주한다면은 자 1번 줄 3번 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연주하면은 나 솔이거든요. 이게 1번 줄이 나 파 1번 줄 2번 플랫 그 다음에 미는 1번 줄 개방현 미 다시 파는 1번 플랫이죠. 터 그 다음에 레를 연주하면서 D 마이너를 연주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D 마이너 이렇게 연주하면은 마이너를 표현해주는 1번 줄을 연주 못해요. 그래서 리 연결해서 연주하면 당신은 나의 베타 D 마이너 리 요게 괜찮으시면은 1번 줄 연주 안하고 리 요렇게 연주하는 게 괜찮으시면 요렇게 연주하시고요. 만약에 베이스 기타가 있다 그러면은 베이스 저음을 연주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베이스 연주하는 것보다 마이너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연주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C 쉐입에 있는 거예요. 저 C 쉐입에 마이너 코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리, 디 마이너를 요런 코드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연주하면은 당신은 나의 베타 리 나는 요게 더 좋다 그럼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베이스 요거를 빼고 베이스를 놓고 싶다 그러면은 당신은 나의 베타 리 요렇게 연주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네 마디 연주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저 악보에 잘리긴 했는데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아 정말 나는 못 살 그 다음 쥐 많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방금 요 네 마디를 잘라서 한 100번 정도는 적어도 100번 정도는 하셔야 제대로 익숙하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겠지만 하는 김에 여기 뒤에 부분도 좀 해볼게요. 자 또 D 마이너가 나오고 뭐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박이 쉼표죠. 그럼 아무렇게나 때리시면 됩니다. 자 D 마이너 많이 했었죠. 그냥 한번 때리고 얼짱이 아니라도 예 그냥 D 마이너 한번 때리시고 얼짱이 아니라도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D 마이너는 아실 거고요. 얼짱이 라는 약치 손가락으로 4번 줄 7번 플랫 짱 레는 약치 손가락으로 3번 줄 7번 플랫 이 미는 검손가락으로 2번 줄 5번 플랫 아는 파죠. 파는 중지 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 아니 다시 미 라 여기 가사는 라고 음은 미죠. 미는 2번 줄 5번 플랫 도는 가사는 도인데 음은 레죠. 레는 3번 줄 7번 플랫 그래서 연결해서 연주하면 D 한번 치고 얼짱이 아니라도 얼짱이 아니라도 요렇게 연주하시고요. 좋아요 도레미인데 좋아요는 도레미인데 자 도는 검지손가락으로 3번 줄 5번 플랫 아 레는 3번 줄 7번 플랫 약지손가락 요는 2번 줄 5번 플랫 검손가락이에요. 그런데 C 코드를 연주해야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C 코드 요거 A 쉐입 A 쉐입으로 2, 3, 4번 줄만 연주하는 거죠. A 쉐입 A 코드가 두 칸 올라가면 B 코드 한 칸 그대로 올라가면은 C 코드가 되죠. 이거를 그냥 저는 검손가락 하나로 다 잡을게요. 그냥 때리는 거죠. 좋아요 여기에 멜로디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럼 연결해서 하면 D 마이너 한번 때리고
얼짱이 아니라도 C 때리고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7인데 그냥 A 코드를 연주하셔도 되고 A7을 연주하셔도 되는데 그냥 A로 연주할게요. 자, E 쉐입으로 여기가 G 코드 있잖아요. 자, E 코드, F 코드, G 코드, A 코드가 여기 있죠. 물론 뭐 여기서 2, 3, 4번 줄을 때리셔도 되고요. 1, 2, 3번 줄을 연주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줄을 때리세요. 저는 일단 1, 2, 3번 줄 칠게요. 그리고 몸 라는 4번 줄 여기 몸 라는 4번 줄 7번 플랫 약지 손가락으로요. 그 다음에 여긴 두 번째는 A7이니까 도샵이 나왔어요. 도샵은 3번 줄 6번 플랫 중지 손가락 몸 몸짱. 그 다음에 E가 레죠. 약지 손가락으로 3번 줄 7번 플랫 E. 그 다음에 미솔파미죠. 미는 검손가락으로 2번 줄 5번 플랫 미. 그 다음에 솔은 같은 줄 2번 줄 8번 플랫이네요. 솔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파미인데 파는 중지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 라. 그 다음에 다시 미는 또 검손가락 5번 플랫 그래서 아니라도 미 솔 파 미 아니라도 계속 2번 줄이네요. 아니라도는 2번 줄로 미 솔 파 미가 돼요. 그러면은 뭐 A7 한번 때리고 몸짱이 아니라도 자 요거를 몸짱이 아니라도 요 한마디를 또 여러 번 해보세요. 이렇게 몸짱이 아니라도 그 다음에 D 마이너 넘어가 볼게요. D 마이너 계속 했었죠. 근데 음이 낮잖아요. 이거는 더 낮은 D를 해도 좋은데 그냥 대충 때릴게요. D 마이너 때리고 좋아요 아요. 자 레가 저 3번 줄 7번 플랫인데 요거랑 그냥 D 마이너 조금 전에 계속 쳤던 거랑 같이 때릴게요. 조 미파 미는 2번 줄 5번 플랫 미파는 6번 플랫 좋아요. 그러면은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기 두 마디를 하면은 A7 몸짱이 아니라도 D 마이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라인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D 마이너가 나왔는데 D 마이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했으니까 D 마이너는 그냥 때리시고요. 그 다음 나만을 위해 줄 라레미파미레인데 라는 4번 줄 7번 플랫 레는 3번 줄 7번 플랫 미는 2번 줄 5번 플랫 위 그러니까 파는 2번 줄 6번 플랫 해줄 레 미레인데 미는 다시 2번 줄 5번 플랫 줄은 레 3번 줄 7번 플랫이죠. 그러면은 자 D마이너 한번 때리고 나만을 위해 줄 나만을 위해 줄 나만을 위해 줄 자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땅 솔 솔 솔 샵 솔 파 샵 솔 라 신 라 시 플랫인데 자 여기 당에 보면은 솔을 연주하면서 G 마이너를 연주해야 되죠. 자 여기서 2번 줄이라서 마이너 연주하기 힘든데 저는 C 쉐입을 사용할게요. 자 C 쉐입 조금 전에 D 마이너에서 사용하긴 했었는데 자 이게 C 코드인데 C 코드인데 저 1, 2번 줄은 사용 안 하고 5번 줄도 사용 안 할게요.
432번 줄만 사용했을 때, 자, 요게 미거든요. 미를 한 칸 낮춰주면은 마이너가 돼요. 요거 234번 줄만 연주했을 때 요렇게 연주하시면은 C 마이너가 됩니다. 물론 5,6번 줄, 1번 줄 사용 안 했을 때요. 이게 한 칸, 아, 두 칸 올라가면은 자 D 마이너가 되고요. 두 칸 올라가면 E 마이너가 되고요. 한 칸 올라가면 F 마이너가 되고요. 두 칸 올라가면 G 마이너가 돼요. 여기서 요걸 당자에서 요걸 쓰는 거죠. 당신이 바로 요렇게 연주할 거예요. 당은 C 쉐입으로 C 마이너 쉐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아 자 당은 2번 줄 8번 플랫이고 당신은 2번 줄 7번 플랫 다시 또 E 2번 줄 8번 플랫 바가 라거든요. 바 1번 줄 5번 플랫 로가 C 플랫인데 1번 줄 6번 플랫 로 그 다음에 네겐짱이가 랄랄랄라 라를 연주하면서 F 코드를 연주하겠죠. 라는 1번 줄 5번 플랫 이거를 연주하면서 F 코드는 자 D 모양이 C 쉐입이죠. D가 두 칸 돌아가면은 E가 되고요. 한 칸 돌아가면 F가 되죠. 네겐짱이 자 만약에 여긴 강조할 부분 아니구나. 만약에 강조하고 싶으면은 좀 뭐 한 줄 더 연주할 수도 있죠. C 쉐입이니까 네겐짱 뭐 이런 식으로 더 좀 강하게 연주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좀 더 갈기시고요. 아니면은 네겐짱 하고 멜로디를 그냥 연주하는 거죠. 자 네겐짱이랍니다가 되네요. 자 네겐 짱이 아 네겐 짱이 이거 악보가 제대로 된 제가 제대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가 그냥 솔로 내려가네요. 이 랍 아 이가 아 솔이 2번 줄 8번 플랫 랍 파가 중지 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 니 미가 2번 줄 5번 플랫 다는 또 레를 연주하면서 D 마이너를 연주해야겠네요. 조금 전에 했던 코드예요. 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네겐 짱이랍니다. 연결해서 하면은 네겐 짱이랍니다 또는 네겐 짱이랍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요 네 마디를 연결해서 연주해 볼게요. D 마이너 때리고 나만을 위해 줄 G 마이너 당신이 바로 F 네겐 짱이랍니다 자 요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가요나 트로트에서 멜로디랑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을 저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연주긴 한데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원하시는 곡의 악보만 있다면은 멜로디랑 코드를 동시에 다 연주해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연습하시면 익숙하게 연주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번 영상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E 쉐입, A 쉐입, C 쉐입 요 세 가지 쉐입을 잘 이해하시고 좀 연습하셨다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연주하시는 분들
트로트를 막 멜로디랑 코드랑 기교를 넣어서 화려하게 연주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요거는 무슨 쉐입인데 요거는 무슨 쉐입인데 하면서 다 분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분석이 잘 된다면은 카피하기도 훨씬 더 쉬우실 거고요. 멜로디랑 코드를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으로 사랑의 배터리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트로트 스타일에서 가장 화려하게 연주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트로트 스타일은 제가 평소에 연주하는 음악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열심히 하려고 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몇몇 유명한 트로트 연주자들 영상을 보고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악 장르에 있어서 귀천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음악이라도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 음악은 훌륭한 음악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반대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은 나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음악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음악은 더 훌륭한 음악이고 어떤 음악은 더 천박한 음악이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음악은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잘 익히셔가지고 원하시는 곡들 화려하게 코드랑 멜로디 잘 연주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